예,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 잡담이 많았는데요. 잡담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광고를 봤는데, 야, 우리 염블리 선생님이 노래도 부르셨네요. 저 처음 봤는데,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하이수아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오늘 주제가 큰 중앙은행에서 큰 정부로. 이게 뭐 제가 이해하듯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의 시대로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우리가 팬데믹 거치면서 사실은 뭐 중앙은행 역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게 뭐 사실이었던 거고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여하튼 좀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좀 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제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의 유동성 자체는 이제 조금씩 이제 축소가 되겠죠. 이제 그 역할 자체를 조금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재정 정책.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좀 달라진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1980년대 그 레이건 행정부죠. 네. 그게 들어온 이후 사실은 정부가 작은 정부 시대로 사실은 이제 들었던 상황에서 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특징 자체는 이제 큰 정부를 좀 지향한다. 특히 이제 상하원을 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바이드노믹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큰 정부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라 그러면 정부가 앞장서서 뭐 정책을 대신 취해 준다는 제가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그 중앙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일단 뭐 그 재정 정책하고 이제 통화 정책하고 사실 뭐 그동안은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 어떻게 보면 수년간 사실은 정책의 이제 주도권을 사실 어떻게 잡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산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봤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게 통화 정책이 사실은 효과가 클지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클지는 사실은 뭐 국가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특히 이제 정부 주도화에서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개혁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좀 이끌 수 있는 정책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통화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뭐 물가라든지 뭐 성장의 안정성 뭐 이러한 쪽에 사실은 좀 초점이 맞춰져 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통화 정책은 사실은 저희가 양적 완화 이후로 한 10년간 좀 네, 봐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예, 아마 예. 자산 가격이 예. 오르고 뭐 테이퍼링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절차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큰 정부의 시대 이제 재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좀 뭐 이런 양상이 좀 달라질까요? 사실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대공황 이후에 그 뉴딜 정책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성장의 어떤 힘 자체도 사실 워낙 그때 미국 경기 자체가 워낙 이제 망가졌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러한 것들을 겹치는 과정 이 과정 속에 사실은 좀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생적으로 사실은 지금 회복되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뭐 회복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힘 자체 제가 아직은 사실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조금은 누가 이 경기 자체를 이끌어주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정부가 인위적으로 좀 부양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성이 사실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 또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 여태까지 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있었긴 하지만 항상 우려하는 게 뭐 자산 버블이라든지 부채 증가 뭐 이러한 네. 쪽에서 우려가 상승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 감세 정책도 사실 일종의 재정 정책이었는데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감세 정책이 있었고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감세 정책이 있었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감세보다는 이번에는 투자 지출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좀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좀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재정 정책에는 감세를 통해서 소비를 부양하는 쪽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하면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투자 쪽을 좀 방점을 둔 어떠한 그러한 정책 쪽으로 좀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미국의 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하나 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IMF에서 나온 그 성장률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올해 뭐 주식시장이 이제 좀 8월 달이고 하는데 뭐 4분기, 3분기, 4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관점 자체는 이제 내년도 성장률에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대가 이제 쏠려 있죠. 예, 예, 올해는 근데, 뭐 이 정도일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내년에 과연 이 경기에 뭐 올해는 사실은 뭐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내년에 좋아질까라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7월 달에 나온 IMF의 그 글로벌 경제 전망치입니다. 보면 뭐 다른 걸 떠나서 미국의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올해 7.0의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와. 내년에도 4.9%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7%는 그래도 작년이 안 좋았으니까 예, 이해를 할 텐데 예. 내년에 4.9%는 좀 높은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올해 7%를 성장하는데 내년에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4% 거의 5%대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뜻밖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게 아직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 자체가 경제가 정상화 안 됐고 내년에도 이러한 정상화 단계를 좀 밟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가 높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 뭐 근 정부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성장률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 단추가 사실은 이제 엊그제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상원에서 1조 달러의 어떤 아, 예. 예,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아직 하원의 어떤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시발이 됐고 이제 9월 달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나머지 한 3.5조 달러 정도의 추가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통과가 이제 승인을 이제 거칠 예정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보여드렸던 내년도 성장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 부분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저희가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지금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4조 달러 되는 규모가 물론 예. 내년 한 해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8년에서 한 10년에 걸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해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한 해 한 4천억 달러 정도 투자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은 사실은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 연초 1조 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됐었으니까 그거와 비교해 보면 1년에 4천억 달러라는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1년에 4천억 달러라면 400조 아닙니까, 위원님? 네. 근데 미국의 GDP가 뭐 20조 달러가 훨씬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40조 4천억 달러라는 거는 뭐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이 미미하다. 네. 그래서 400조 정도는 미미한 숫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시죠. 올해 특히 이제 올해 연초에 1조 9조 달러의 그 경기 부양책이 실시된 거를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좀 그건 올해 한 해 특히 이제 상반기에 다 해부분 다 집행이 됐다라고 보면은 그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미국이 위원님 한 예. 지금 1조 달러 통과되고 나머지까지 하면 그래서 4조 달러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되는 규모면 좀 작다 그래도 예.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뉴딜 정책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가요? 아니면은 좀 그냥 미미한 뭐 경기 부양책 정도로 미국 보면 입장에서 될까요?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재정 지출을 사실은 정부 주도화해서 했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 사실상 뉴딜 정책 이후에 거의 뭐 유일 뭐 거의 다음 정도로 사실 큰 규모라고 사실 좀 볼 수 있는 아, 그 이후에 거의 최초급에 네. 뭐 중간 중간에 뭐 제 기억상으로는 뭐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중간 중간에 뭐 그러한 어떤 정부의 정책 있긴 했었지만 뭐 근자에 들어와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정도의 규모 감은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뭐 규모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주목하는 부분 자체가 여하튼 지금 우리가 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하겠다 뭐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겠다 예. 기후 변화를 하겠다 뭐 전기차 보급을 2030년까지 뭐 50%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놓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거를 깔아주겠다라는 어떤 의미라고 보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민간 쪽의 투자 자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수요 자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뭐 하나의 규모는 작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 자체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1930년대 이후로 이 정도 의미가 최초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약간 걱정도 들거든요. 예, 그렇죠. 뭐 걱정도 되고 뭐 기대도 있고 하는 뭐지 좀 이게 약간은 좀 교체되는 왜냐 걱정이라는 예.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란 부채라는 부분 우리가 항상 보면 부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뭐 미국 의회 예산국도 이제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부채 자체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부분 또 한 부분은 이제 사실은 미국만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예. 다른 나라 이러한 것들보다 이제 미국의 어떤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미국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나머지 국가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게 사실은 그렇게 딱히 또 생각해 보면 또 없을 수도 있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자본이 미국으로 계속 좀 쏠려 들어가는 어떠한 그런 부작용을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한편에서 보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새로운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떠한 필요한 어떤 재원을 결국 시장에 투입한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긍정적이다. 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꽤 큰 돈을 그래도 한 8년 10년에 걸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투자를 어느 분야에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 예. 그 왼쪽의 차트는 이제 요번에 1조 달러 규모 특히 거기서 한 5천억 달러가 이제 신규로 이제 편성된 예산들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 쪽에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통 뭐 항만 도로 철 뭐 이러한 쪽 거기에 뭐 통신 시설 깔고 하는 이러한 쪽에서 예. 기본적으로 5천억 달러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많이 얘기하죠. 미국의 그 인프라 자체가 선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제 저희가 하는데 아 미국이 인프라가 낙후된 국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로 선진국이라면 보통 유럽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인프라 투자에 대해 상당히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소외 도외시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워낙 뭐 이윤 자체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결국 미국은 사실 민간 주도로 가는 경제인데. 인프라 투자의 어떠한 그런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 그걸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정부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작은 정부의 어떤 그러한 개념을 좀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 자체가 사실은 상당 부분 좀 안 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인프라를 조금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쪽에 사실 포커스가 맞춰진 것들이 이번에 5천억 달러의 주된 5천억 내용이고요. 향후 이제 3조 5천억 달러의 규모 자체는 소위 이제 휴먼 인프라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R&D와 관련된 특히 이제 공공방과 관련된 어떤 투자라든지 뭐 특히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거 또 뭐 전기차 인프라 이러한 쪽에 사실은 투자가 되는 부분들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3조 5천억 달러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성장 잠재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뭐 네. 그러한 쪽에 사실은 투자가 사실은 좀 집중돼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차트를 보니까 위원님 처음에 1조 달러 규모의 지금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미국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 그랬을 때 얼핏 생각하면 뭐 디지털 투자나 예, 예. 뭐 그런 뭐 AI 투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투자되는 내용이 고속도로, 예. 철도, 예. 무슨 뭐 전기망 뭐 이런 것 간 투자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낙후됐던 어떤 그러한 인프라 투자에 사실 좀 요번에 그래서 공화당이 사실 쉽게 합의해 줬던 부분 자체도 예, 예. 그 낙후성이라는 부분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도 그때도 공약을 했거든요. 전통적인 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근데 결국은 안 했죠. 근데 예, 예. 예,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 했던 부분들인데 공화당 쪽에서도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인프라가 낙후됐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게 좀 합의가 이루어졌던 초당적으로 그래서 예, 갈 수 있었다.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좀 반기를 드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기네 어떤 생각, 특히 이제 공화당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작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캐치프레이 자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이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또 신공급망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아래 안 표현이 안 됐는데. 그 화면상에서 보면 이제 인센티브에서 R&D와 관련된 것들 또 공급망 관련된 인센티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신산업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그 인센티브 지원 지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얼핏 보기에는 뭐 신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관련된 최소한의 어떤 인프라와 관련된 지출은 분명히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뭐 중국과는 다르게 빅브라더 모양이 아니라 그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러한 산업을 뭐든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모습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어떤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깔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부 기업의 어떤 참여 속에서 사실은 육성을 해 나가는 어떤 시스템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아까 전에 그 3.5조 달러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9월 통과가 예상되는 이제 거의 뭐 4천조짜리 이 인프라는 휴먼 인프라 투자에 보니까 거의 70%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미국인들이 어떻게 R&D나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쪽에 트레이닝 뭐 교육과 관련된 쪽에 뭐 그러한 쪽에 투자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뭐 미래를 위한 뭐 사람에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근데 위원님 그 바이든 행정부 하면은 대부분 이제 친환경이나 어떤 뭐 에너지 사이클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재정 정책에서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여기 보면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쪽에서도 약 한 3,600억 달러 정도 좀 투자가 예정돼 있고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도 이번 5천억 달러에도 포함돼 있고 뭐 향후 3.5천억 달러에도 사실 좀 포함이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과 관련된 인센티브 이러한 부분도 지금 미국이 새롭게 이제 자신 미국 주도의 뭐 좀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의 어떤 예산들이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그 에너지 전환 투자 사이클과 큰 정부 사이클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뭐 화면상 뭐 제가 뭐 나름대로 제 생각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각종 투자 사이클 자체가 이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중첩이돼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산업을 사실은 거의 주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혁신 투자 사이클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된 사항들이고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큰 정부 투자 사이클이라니까 재정 지출을 통한 큰 정부 투자 사이클이 거기 하나 얹혀지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중첩되는 이러한 어떤 삼중적인 어떤 투자 사이클이 앞으로 사실은 열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미국 경기의 흐름 뭐 우리가 최근에 뭐 미국 경기의 어떤 정점 논란도 있긴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라는 것들이 향후 한 10년 뭐 이 정도의 좀 중장기 그 경기 확장을 조금 주도할 수 있는 사이클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서 뭐 이러한 차트를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 차트에서 보면은 위원님 그 주황색이 혁신 투자 사이클, 뭐 앞으로 혁신 투자가 오는 사이클 하나하고 그 위에 큰 정부 사이클,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투자하는 사이클, 또 그 위에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요즘 뭐 기후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되는 투자 사이클 이 세 개의 투자 사이클이 겹치는 시기가 지금이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다. 오겠는 거죠. 이제 지금 뭐 지금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큰 정부 투자 사이클은 아직 자금이 집행이 안 되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예산이 마련되고 실제 돈이 투입이 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사실은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투자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미국 쪽에 우리가 조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슈퍼 투자 사이클 자체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생성될 수도 뭐 이미 최근에 미국의 그 사이클 상에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그 미국의 이제 자본재 수주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투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면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보면 이 자본재 수주액 규모가
매달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의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거기에 지금 뭐 미국이 인프라 투자도 한다, 뭐 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투자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투자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뭐 단순하게 뭐 한 해 좋아지고 이제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우리가 90년대 그 IT 뭐 버블로 끝나긴 했지만 IT 예.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또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의 어떤 자본재 고정 투자 사이클이 붐이 있던 거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미국이 다시 한번 붐이 있을 수 있다. 예, 붐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 선진국이라 그러면 위원님 보통 투자가 대부분 다 끝나서 예. 아 이제 투자로는 성장을 못하고 예. 뭐 내수를 뭐 소비를 진작하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미국 정도 되는 선진국이 투자 사이클, 투자 붐 어떻게 보면 아까 슈퍼 사이클이란 말까지 해주셨는데 예. 그런 슈퍼 투자 사이클이 온다면은 굉장히 좀 여파도 클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 뭐 과열 논란 뭐 이게 뭐 펀더멘털에서 뭐 비싸니 싸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 예. 한편에서 보면 미국이 이러한 정도의 뭐 제가 이제 조금 뭐 과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 이러한 것들이 진짜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결국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뭐 올라가는 것들이 뭐 지나친 어떤 과열 이러한 정도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뭐 왜냐하면 내년도의 어떤 사이클 또 내후년의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사실 엿보인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뭐 꼭 그 유동성에 기반한 어떤 과열 양상은 예.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단지 돈이 많이 뿌려져서가 아니라 네. 투자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은 계속 좋은데 주식시장이 뭐 그러게요. 예, 중국이라든지 예, 이러한 예. 것들은 뭐 다른 요인 뭐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지만 왜 차별화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투자의 중심 물론 이제 그 뭐 유동성이라는 효과는 뭐 기본적으로 까르마르지만 투자의 중심 자체가 주도권이 미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부분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큰 정부 사이클이 사실 좀 중요한 게 사실 그건 패러다임 전환을 사실은 추구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그게 기업 주도로 사실은 이게 이어진다고만 상당히 좋은 상황들인데 지금 상황에서의 어떠한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드라이브 그러니까 과감하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사실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부 주도화해서 그냥 앞서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어떤 투자에 대한 수요 뭐 이러한 것들을 창출할 수 있고 뭐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유질 정책하고도 사실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 예. 결국 당분간은 정부 주도화해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고 또 여타 뭐 관련 디지털 경제 자체도 일단 당분간은 정부 주도화해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좀 그것이 좀 그 바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받겠죠. 이제 예. 당분간 이 과도기 자체는 좀 정부 주도화해서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필요가 있다. 네.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1930년대도 댐 같은 거를 사실 기업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시기에 정부가 댐 같은 거를 지으면서 사회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뭐 친환경 에너지 사이클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초기 단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뭐 우리가 전기차 뭐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보급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 그러니까 뭐 충전소가 사실 많아야 충전소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자동차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하고 그런 것들이 대체에 대한 어떤 수요를 사실 촉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우리가 네. 코로나19를 겹치면서 소위 이제 언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몇 년 동안 전개될 것이 어떻게 압축적으로 1년 동안 사실은 그것이 온 사항들이고 그쵸.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신산업이라는 부분 자체도 계속 조금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사실 그걸 압축적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당분간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당분간은 네, 또 변화기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그 역할을 해줬고 네. 이제 앞으로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큰 정부의 역할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기는 중앙은행이지만 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가 그 안정적인 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되겠죠. 아 근데 위원님 생각해 보면
저희가 2000년대에 사실은 전 세계 투자를 이끌었던 건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2020년에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미국 주도의 투자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최근 조금만 미국의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뭐 미국 탈 중국을 자꾸만 외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사실 그렇게 탈 중국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미국에 뭔가 생산 기반이 있고 뭔가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예. 그런 것들을 정부가 일단은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님 그리고 그 다음 차트를 보면. 예. 코로나19와의 공존 경제 시대가 진입해서 이제 재택근무 일상화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네. 의미인가요? 예, 뭐 최근 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한 상황들이고 분명한 거고 같고요. 예, 예. 뭐 우리나라도 최근 뭐 2천 명을 넘어서는 상황들이고 뭐 미국도 다시 이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들인데 사실은 뭐 백신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급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긴 하지만.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상당 기간은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이제는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기보다는 이제 잘 관리해 나가면서 사실은 생활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의 공존경제 네. 이러한 시대가 사실은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제가 지난번에 영국이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영국 쪽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전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백신 접종률 자체가 뭐 지금 1회 기준으로 보게면 거의 한 70% 가까이 한 60% 이상 사실 되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코로나19 자체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좀 전염력이 커지긴 했지만 이전만큼 그렇게 공포감을 사실 느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것들 자체가 사실은 좀 우리가 코로나와 이제 공존하는 이러한 시대로 가는 쪽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재택근무 비율을 직장 복귀율을 보여드는 것 자체는 인장 통상적으로 보면은 재택근무라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 저희도 이제 회사가 이제 순번제로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예.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택이라는 근무 자체가 단순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뭐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해볼만해 또 뭐 그렇게 예, 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결국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실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아직 논란이 있지만 뭐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최근 결국 이제 코로나의 공존을 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사실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 자체가 결국 우리가 뭐 코로나19의 어떤 불확실성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경제라든지 이러한 쪽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화된 뭐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뭐 아직 이 코로나가 사실은 진정이 되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이것이 결국 유행과 또 진정이 계속된 반복되는 시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진다라고 보면 단순하게 뭐 코로나가 증가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포감을 갖고 뭐 위험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 쪽에서 어떤 경제도 사실 그러한 쪽으로 좀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예, 예, 예. 그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은 어떤 새로운 근무 형태가 뭐 지속될 것 같고 그럼 이후에 따라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재택근무 관련 사업들이 그렇죠. 예, 그런 되겠네요. 쪽에서 뭐 시장이 다시 좀 커갈 수 있고 뭐 미국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온라인 그 이커머스 비중 리테일의 그 전체 리테일 소매 중에서 이커머스 비중 자체가 지난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왔다가 떨어지지가 않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비율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 가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시장이 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거기에 맞게 시장이 사실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게 그 다음 쪽에 화면에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조금 익숙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 왼쪽 그 화면상의 왼쪽에 그 구글에서 보는 이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소매하고 레저 부분의 이동성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면 이게 이동성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 최근에 미국 상황을 보면 이동성 지수 자체가 계속 코로나19가 더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이동성 지수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더라.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예. 그 저희도 답답한 면도 사실 있겠죠.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 개의치 않고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을 사실 누리고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게 그 옆에 그림인데, 미국의 채용 공고 건수 뭐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게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채용 공고가 코로나19 와중에 최고일까?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아까 직장 복귀율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제 또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직 그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지금 많은 상황들이고 해서 네. 아직 그 일자리는 사실은 지금 이제 넘쳐나 이게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들이 아직 이제 일자리를 잘 복구 안 하니까 이제 고용 건수 공고는 사실 늘어나는 이러한 좀 형태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이제 코로나 19 상황에 조금 경제 활동 이러한 우리의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적응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코로나의 어떤 공정 관계 이러한 쪽에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본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주가를 보더라도 코로나 뭐 우리가 델타 변이 얘기가 나왔어도 하더라도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네, 또 유럽 자, 유럽 증시를 보시더라도 최근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주가 상승률로 보게 되면 선진국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가요? 네. 오, 몰랐는데. 한 무적으로 한 20%가 넘는 거로 제가 보는데, 그러니까 뭐 유럽 하면 우리가 항상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주가 상승률이 20%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거기도 이제 공존하는 관계,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터득되는 단계가 아닌가 좀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예, 위원님 오늘도 뭐 좀 투자 얘기, 또 뭐 코로나 공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에서는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이 투자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투자라는 게 이 GDP나 아니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얘기된 게 제가 생각하기에 근 10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미국 주도의 어떤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듣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광고 보시고요. 저희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